안녕하세요. 오늘 시 만나는 세상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전필주 씨도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예, 저는 잘못 지낸 것 같아요. 너무 정신없이 지내서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네. 네. 강화문에 행사 있으셨잖아요. 네, 요번 네. 주 있었어요. 아, 본의 아니게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저희가 6월 3일 날 공연을 하기로 돼 있어서 제가 안내 말씀드렸는데요.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서 6월 3일 날 폐막식을 해야 된대요. 저희 그 시간에. 그래서 5월 31일 날 6시로 땡겨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그 행사를 참여했었는데요. 예. 그 신앙송 하시는 분들의 그 의상이 굉장히 화려했어요. 네, 이뻤나요? 예뻤죠? 예, 네. 감사합니다. 실은 어떤 시인분들은 뭐 낭송만 잘하면 되지, 낭송가들 왜 의상이 저렇게 화려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 의상을 갖춰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한 편을 쓰시기 위해서 시인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고, 태고도 여러 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광화문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네, 제작까지 하셨어요. 예. 어쩐지 그 드레스가요, 예. 한복도 아니고 일반 드레스도 아닌데 이렇게 퓨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 옷을 입고 나와서 신앙송경을 함으로써 네.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 외국인들한테 네. 국위서장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까지 크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날 저희 제자들하고 제가 함께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날짜가 땡겨지는 바람에 한 4일 정도 땡겨지니까요. 더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냥 어떻게 잘 치렀습니다. 네. 시 만나는 세상 시작하기 전에요. 이춘종 선생님의 팸플런지를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색다르게 오세영 시인의 대관령이 올라를 테너 이재욱 씨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흐르는 흰 구름
바라보나니 지난 한 생이 역대고 붙들었구나 불립해 내리는 아름진 이슬처럼 어찌 시를 가곡으로 들었는데요. 네. 그 마지막 부분에 풀립의 이슬로 살아라 한다. 두 번 반복이 돼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사라지더라고요. 네. 이 가곡을 들으면서 감회가 새로우신 분이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피디님 혹시 고향이 강릉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릉인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이 가곡이죠. 가곡을 선곡한 이유는 네. 이 오세영 시인님이 시인이잖아요. 네. 우리 또 프로그램이 시 만나는 세상, 또 시인을 만나는 프로그램인데 네. 마침 오세영 시인님의 대관령에 올라라는 이 시를 가곡으로 만든 유명한 곡입니다. 이 곡이. 네. 예, 뭐 저는 강릉 출신이지만 강릉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곡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조금 애조가 뛰고 좀 슬프기도 해요. 네. 이걸 들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림을 더 느끼게 하고 또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뭉클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간혹 뭐 혼자서 늦게 늦은 시간까지 편집할 때 피곤할 때 네. 가곡을 사람들 잘 안 들어요, 살상. 그렇죠. 그런데 네. 이 곡은 제가 들으면은 글쎄요, 제가 강릉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춘정 선생님의 이제 우리 팸플릿 연주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강에서 녹화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빈 시간을 오세영 시인님의 대관령 올레를 제가 선곡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강릉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일 것 같아요. 네. 대관령에서 네. 라는 시가. 네, 아주 강릉 분들은 이 대관령에 올라라는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세영 시인님이 강릉 사람들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아, 네. 예.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게 된 연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저 자신이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 시기를 지난 다음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시를 쓰고 시 낭송을 하고 있었던 까닭이죠. 그래서 시취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제가 스스로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시치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치우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많이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됐었죠. 뭐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정신장애 조현병이라는 게 사실 완치가 잘 안 되거든요.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약으로 그걸 누르고 있는, 정신을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먹는 약이 굉장히 독한 거예요. 우리가 감기약을 먹으면 졸렵듯이 그분들이 먹는 약은 그 약의 20배가 강한 거거든요. 그 약을 먹으면서도 삶의 의지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존경스러웠어요, 그분들이. 예전에는 길을 가다 앞에서 차림이 이상한 분이 오면 피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서 안아주고 싶은 거죠. 그분들의 삶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시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시설에 새로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시 읽으시게 하고, 어떠세요? 물어보면 첫마디가, 선생님 편안해요. 하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면은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세상이 정말 사는 것 같지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보면은 참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는데, 다른 한면적으로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구제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사실 시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 시를 읽을 기회도 없었고, 그런 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그 삶을 바꿔나가는 분들을 보면, 그러는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닐지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취업을 해서 사회로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제 삶의 가치를 느끼는 거죠. 제가 이래서 내가 살아있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라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가는 거예요. 신앙송을 잘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를 잘 써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 사는 일 같으면 그분들 마음속에도 울림이 가죠. 그런 그 혜택을 줄 수가 있고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두경원 시인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두경원 시인님은 자신의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고요. 예. 또 신앙송을 하면서 시치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례를 하기도 하고요. 오, 주례까지 하세요? 제가 좀 과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어쩌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있어서 지금까지 쭉 꽤 여러 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게 사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시인님의 영상을 보니까요. 시인님께서 네?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는 대로 하고 있으면 특별히 많이 한다기보다는요. 매주 열 곳에서 열 번씩을 하고 있죠. 그럼 한 달이면 도대체 얼마를 하시는 한 달이면 거예요? 한 50여 회 되고요. 예. 1년이면 한 48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네. 몸이 견뎌나나요? 아, 제가 행복하니까는요. 아. 예, 봉사를 할 때마다 제가 더 행복해지니까 네. 힘이 정말 나는 거죠.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체력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글쎄, 뵐 때도 그렇게 체력이 튼튼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많은 봉사를 하시려면 일단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네. 제가 가는 곳마다 굉장히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치매 어르신도 계시고요. 또 정신장애인들도 있고요. 네. 정신장애는 정신지체는 지능이 좀 낮은 분이고 정신장애는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 정신 이상이 생긴 분들이죠. 예. 조현병이라고 하죠.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르신 10여 분이 휠체어를 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 뵈면은 제가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니까 예. 제가 더 행복해지죠. 그래요. 이게 가족들도 사실은 못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 그거는 이제 이걸 잘 모르시니까 안 하시는 거고요. 저는 또 이 방면 알고 있었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가족이면은 더 막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막대하고 싶어 대하는 게 아니라 김병의 허적 없대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정말 그렇게 많은 봉사를 하신다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해서 안 될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렇죠. 또 했던 말씀을 또 하시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가족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좀 역정이 나기도 하고요. 예. 해서는 안 될 말이나 안 되는 행동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쩌다 그런 분이 계시겠죠. 저는 또 남이니까 그래서도 아마 가까이 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고 근데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좋게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죠. 뭐 네. 자기 일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죠. 예. 네. 선생님께서는 예? 신앙송을 통해서 치유를 프로그램을 하시고 신앙송을 통해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예. 다른 분들하고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시를 쓰시고 쓰셨는데 예. 사시면서 시를 처음에 접하게 된 시기가 좀 언제이실까요? 참 묘하게도 제가 어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네. 초등학교 아마 4학년쯤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김소울 시인님의 못미저를 네.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었어요. 아, 네. 이게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워낙 유명한 시니까. 예, 아마 네. 그랬겠죠. 분들이 그 어릴 때부터 문학에 조금 재능이 있으셨나 봐요. 재능보다는 관심이 있었겠죠. 아마. 그랬을까요? 제가 좀 외롭게 살았습니다. 아, 그 제가 형제가 6남매였는데요. 예. 제 위로 누님이 5분이 계세요. 그런데 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2분이 계시고요. 또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기억하는 분이 3분이 계신데요. 예.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은 저보다 14살이 많으시고요. 그 외 누님은 돌아가셨고 저보다 4살이 많은 누님도 돌아가셨죠. 1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외롭게 살아면서 어쩌면 그 어린 마음에도 시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자연이 이게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어린이들처럼 뛰어노는 것보다는 책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았나 봐요. 특별히 많았다기보다는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겠죠 아마. 네. 그래서 제가 시를 좋아하게 됐었고요. 즐겁게 읽었었고 또 낙서도 들어 했었죠. 네. 시처럼 낙서를 들어 하곤 했었죠. 네, 보통 시인분들은 그 어린 시절을 보면 다른 분들보다 좀 어렸을 때 미리 철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시인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이런 시를 접하게 되시면서 시를 좋아하게 되신 거 보면 그 또래 아이들하고는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철이 들어요.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아가신 제 위에 누님한테 제가 늘 죄송한 생각을 드는 게요. 저 때문에 서름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귀한 아들이니까 제가 잘못해도 누님이 구제랑을 들었고요. 아, 예. 그게 어릴 때는 참 고소했어요. 근데 그랬는데 철이 들고 나서 뭐 생각해보니까 아, 그 누님이 저 때문에 참 서름을 많이 받으신 거죠. 꼭히 어머님이 서름을 쓰러 가셨던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큰애니까 이제 작은 아이를 편을 들어서 또 아들이니까 편을 들어가지고 누님을 많이 아마 남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옛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아들 손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신 부모님이 아니셨나. 그런데요. 아들 손호 사상이 네. 없었다 하더라도요. 딸 5명 맞아요. 낳고 아들 낳았으면은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세상도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 누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생겨 계신 누님 말씀을 들으면은
아버님을 세장가 얘기도 나왔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요? 예. 그러니까 그 누님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님 말, 뭐 말할 그렇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니까 제보다 14살이 많은 그 누님이 나도 남동생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고 싶더래요. 동네를 다니면서. 아, 그만큼 그 정도로 마음에 한이 맺혔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겨울에 냇물에 가서 기저귀로 빨래를 해도 손 씻을 줄 모르셨대요. 아유, 그 어린 나이일 텐데,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경기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저는 기억 없지만 경기를 많이 하니까는 시골에는 약이 없으니까 그 이웃 동네를 가면은 영사라는 약이 있어요. 옛날에 경기에 그 약을 먹었거든요. 그 밤에 경기가 나면 그 약을 사러 그 아래 동네까지 가셨다는 거죠. 그 밤중에 가면은 그래도 무서운 줄 몰랐대요. 동생 살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눈물겹죠. 근데 제가 그 할머니 동생이 동생 노릇도 못했고요. 또 그 어머님한테 효도도 못했고요. 그게 늘 이제 그 마음에 맺혀가지고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안 계실 것 같으시고요. 계세요? 지금 생존 계세요? 아,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돌아갔습니다. 누님은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화라도 자주 하세요. 뭐 특별한 게 효도가 아니에요. 아, 근데 부모님 같은 누나시잖아요. 예, 누님은 전화는 하긴 하는데요. 가서 뵈면은 자꾸 용돈을 주세요, 저한테. 아, 누님도 굉장히 어렵게 지내시거든요. 그런 분이 그 자녀분들이 용돈을 드리면 그걸 모아놨다가 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안 받으면 또 서운해하시고요. 받아오면 가슴 아프고요. 거꾸로 됐네요. 그래서 자주 못 가죠. 아, 예, 전화 한번 드리고 빚고 싶긴 한데 누님도 연세가 지금 많으시니까는 건강도 안 좋으시고요. 가서 뵈야 되는데 참 못 가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많은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누님 한 번 뵙자고 그 많은 분이 기다리는데 그거를 또 저버리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봉사하는 시간을 못 가고 가지는 못하죠. 근데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한 시간씩이에요. 오전 한 시간, 오후 한 시간. 그렇더라도 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하면은 그렇죠. 한나절에 가기는 하죠. 그 저녁 때 되면 거의 이제 끝이 나니까 눈을 뵙고 싶으면 저녁 때 가게 되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 그런 추억이면 추억일 수 있고 아픔이면 아픔일 수 있는 것들에서 지금까지 시를 쓰시게 되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릴 때 제가 어떤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시라고 쓰는 것보다 그냥 낙서를 했었죠. 제가 좋으니까 썼었고요. 지금 보면 뭐 우스운 글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 마음을 힘든 마음을 글로 써서 아마 풀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시가 되고 시인의 바로 미천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저는 한낭이 모자라는 시인이니까요. 정말 무늬만 시인이니까 꼭 시다고 말씀드리긴 뭐 어색하겠지만은 그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던 거죠. 네. 처음부터 시인은 나오지 않잖아요. 시인분들 나오시는 거 보면 처음에는 낙서로 시작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글이 되고 시가 되고 시인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럼 선생님 시 중에서요. 예? 제가 시인분들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여쭤봐요. 한마디씩. 예? 이게 제일 그 시 중에 다 마음에 드시겠지만 유독 마음에 드시는 시가 있다면 어떤 시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시는 철길이라는 시고요. 철길.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프게 썼던 거는 아들을 보내면서라는 시가 있었죠. 아들을 보내면서라는 시는 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나요? 그 시는요? 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삶이 바뀌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1995년 2월 9일에 있는데요. 그때 어떤 중년의 아버지가 우연히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과 같이 아침을 먹습니다. 그 아이는 아침밥을 먹고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고요. 그 아버지는 직장에 갔었죠.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이를 그날 오후에 영안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저였거든요. 아, 영화와 같은 현실이네요. 죄송해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쭤봐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막 바로바로 떨리시고 눈망울 그랬는데. 아니 저는 아들을 보내며 그래서 뭐 결혼해서 장가 보낼 때 서운했던 마음이 있어서 그러셨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가슴 괜찮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여쭤봤어요. 오래된 일이고요.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95년 되니까 지금 23년 됐죠.
그래도 저한테는 어제 일 같다고요. 지금도 때로는 불쑥불쑥 그 생각이 날 때는 뭐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뭐 돌멩이를 좀 차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죠. 이제 희미해질 때가 안 되셨나요? 아,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네, 그 맞아요. 기억이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어른들이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가슴에 묻는 게 아니고 가슴 속에 키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거고요. 그건 뭐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되겠죠. 아유,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괜히 그 마음에 드는 시 여쭤보다가 제가 지금 가슴이 떨리는데요.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그 일을 그 일 있고 나서 그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게 시의 힘이었거든요. 네.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몇 년 동안을 거의 광인처럼 해명을 다녔습니다. 예. 직장도 못 나가고 뭐 어떤 일이 할 일이 없고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그냥 떠돌아다녔었죠. 그게 아마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본정신이 아니었다 싶을 거예요. 실제로 그날 저녁에도 사고가 있고 영안실에 영정을 모셔놓고 있는데 장례식장에 영정을 아들이 모시는 거예요. 영정을 차려놓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밤새도록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 아들한테 미처 못했던 말을 편지로 쓰기도 하고 또 그 아들 이름이 장훈이었는데 그 이름을 별로 못 불렀어요. 애가 좀 똘똘하게 생겨서 늘 또리또리 그랬으니까 그 불러보지 못한 이름도 계속 글로 써봤고요. 그리고 정말 옆에서 오면 정신 없을 사람인 게 제가 그 다 이제 발인을 하는데 그 학교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와서 밤을 새우시고 그랬는데 발인하는 날 저녁에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학교를 좀 들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가서 인원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전화를 하셔가지고 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인을 해가지고 학교를 가보니까 그 학교 학생이 제 기억으로 아마 한 3,000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을 그 이른 아침에 운동장에 전부 도회를 지켜놨어요. 거기를 그 연구차를 가지고 도는데 아마 제 정신으로 그러지 못했겠죠. 제 딸아이 친구한테 그걸 전부 사진을 찍으라 그랬어요.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놨었죠. 나중에 불에 태우긴 했지만 어쨌든 이걸 뭔가를 남기고 싶은데 남길 방법이 없었죠. 네, 그렇게 그 이제 장례를 지내고 또 그 아이를 제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절 옆에 있는 숲에다가 다 뿌렸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해마다 거기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덜어는 혼자 가서 울기도 하고 했었죠. 듣고 있는 제가 지금 가슴이 먹먹해서 저도 이렇게 아들, 딸 이렇게 키우는데요. 네. 옆에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지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지금 먹먹해지는데요. 조금 화제를 좀 돌려도 되겠죠.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이 마음을 다스리고 하셨을까 그런 게 옆에서 좀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눈물이 나가 좀 떨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 낭송 치유하시는 게 그런 데서 원인이 있으셨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시를 더 많이 쓰셨죠. 그렇죠. 시를 쓰는 것도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글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네. 등단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힘든 세월을 몇 년을 그리고 다니다가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살아온 몇 년을 돌아보니까 그 힘이 시를 쓰고 신앙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중심을 잡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치료적인 효과가 대단했어요. 그 시치료에 대한 공부도 좀 했었고요. 그 36대 사회교육원에서 신앙송 강의를 하면서 또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그 시를 들려드렸었죠. 그때는 이제 정기적으로 봉사는 못했었고 직장에 있으니까 가끔씩 일요일이나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들려드리면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달라져요. 반응이. 우리 그냥 생각할 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무슨 시를 알거나 뭘 느낄까 싶은데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청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2010년도부터 매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군데 가다가 지금은 이제 매주 10군데를 가게 됐고요. 처음에 근데 봉사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요. 봉사가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어디 가서 봉사하자 그러면은 좀 궁금하니까 가만히 듣고 계세요. 처음부터 안 한다 그러면 쉬울 텐데 한참 듣고 나서는 고개를 슬레슬레 흔드세요. 우선 지금은 시치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네. 치료거든요. 네. 치료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부작용이 생길까 봐 그걸 두려워하시고요. 또 하시던 일들이 있으니까 다른 일을 안 벌려요. 그러니까 한참 듣고 있다가는 고개를 흔들면 나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 낭송을 하시면서 치유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그 하신다는 걸 아까 조금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지금 그 사연을 들으니까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을 가지고 남들한테 그 아프지만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예. 어르신들한테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시랑성을 통해서 취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네. 가슴이 뭉클하고. 시인님 시 중에 예. 제비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를 전필주 낭송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고맙습니다. 예. 예. 제비꽃 도경원.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뼘도 안 되는 좁은 땅. 내가 안고 싶은 것은 한 움큼도 안 되는 작은 햇살. 나를 흔들어 깨우는 따스한 바람이 살랑이면 봄이 오는 길섭에 앉아 가녀린 꽃대에 받쳐들고 보랏빛 하늘을 만들 거야.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이면 살포시 고개 숙여 그대 기다려야지. 꽃잎은 떨어져 시들고 그대 끝내 오지 않아도 원망은 하지 않을래. 까맣게 타버린 가슴 터져 흩어져도 아직 남아있는 그리움으로 다시 올 봄을 기다려야지. 아직 남아있는 그리움으로 다시 올 봄을 기다려야지. 그럼 선생님 저기 그 제비꽃이라는 시 중에 보면요 예? 그대를 기다려야지 그런 멘트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먼저 간 아드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뭐
또 다음 시행이라는 게 있으면은 예. 거기서 만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또 그 시절 때는 꼭 아들보다는 참 많은 사람들이 만남이 있고요. 또 헤어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거의 원수로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고 또 다른 만남을 기다려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예.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이름 시가 있죠. 예. 이거를 민경자 낭송가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이름 도경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이름 신랑이여 신부여. 좋은 날 좋은 시간 찾아서 새 출발의 길목에 선 그대들에게 우리 모두 한없는 축복을 보내드리오. 신부여 신랑이여, 여기 손 놓아 보내는 어버이 마음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워 허전한 줄도 모르실게요. 그대들 섰던 빈자리 채워줄 리도 그대들이라. 가는 길 바쁘다 해도 돌아보고 돌아봐 주어. 신랑이여 신부여, 영롱한 아침 미슬도 한순간에 햇살로 지워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오래지 않아 시들어. 우리네 삶도 그리 길지 않으니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어 가오. 신랑이여 신부여, 그대들이 입고 있는 검은 연미복과 하얀 드레스의 의미를 아시나요? 세상의 모든 색이 합해진 검은색과 세상의 모든 색을 걷어낸 하얀색은 그대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오. 그대들이 가진 모든 색깔로 그대들의 하얀 바탕에 그림을 그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그림을 그려요. 부디 그런 그림을 그려요. 부디 그런 그림을 그려요. 제가 제 아들 결혼식에 축하하러 축하곡을 부르려고 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아들 덕에 이 결혼식 축가를 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이름 이 시를 보고요. 제가 어떤 제자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이달에 축시를 한번 할 기회가 있는데 어떤 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슴없이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해주면서 아, 내 아들 딸이면은 그냥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지 않으면 신랑이여 신부여 시인이 쓰신 대로 그냥 하라 그랬는데 가서 하고 와가지고요 너무 좋아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 큰 무대 가가지고 결혼식에 하객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시를 해서 너무 좋았다고. 사실은 그날 다른 공연도 있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대타를 시키고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이 시에. 네, 축제라 하면은 예. 특히 결혼식이잖아요. 예.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신앙송, 신앙송 하는 사람도 굉장히 행복하고 네.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어서 네. 신랑 신부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그러면은 남아있는 자제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아, 지금 셋입니다. 제가 사남매였었거든요. 네. 그 위로 딸 둘이 있고 밑으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막내가 먼저 가버린 거죠. 아, 네. 그러면 자녀들 결혼시킬 때 이 시를 써서 하셨나요? 그렇지 않고요. 네. 예전에 제가 그 추리를 하기 전에는 축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축신왕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마땅한 시가 없어요. 네. 다른 시인님들이 들으면 뭐 나무라시겠지만 정말 마땅한 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축신왕송으로 여러 번 했었고요. 그 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는 이 시의 밑에다가 신랑의 신부 이름하고 날짜하고 요일 시간까지 적어서 그걸 선물로 줍니다. 이제 이쁜 아. 종이에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예. 상장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선물로 주죠. 근데 신랑 신부한테는 그게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예. 사실 뭐 결혼 사진은 있겠지만은 시간까지 적혀져 있는 건 없거든요. 네, 제가 요번에 제자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쁜 종이에다가 예? 복사를 해서 주면서 여기다가 신랑 신부 이름을 이제 펜으로 적어서 봉투에다 해가지고 꽃바구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선생님도 그러셨네요. 그렇죠. 뭐 어떤 예. 분은 그 갑으로 도우겠다는 분도 들어 계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주례사를 할 때 도종환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그 시를 낭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하고 이제 제가 쓴 축시하고 두 편을 같이 상장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전해주죠. 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한테는 굉장히 값진 선물이고 의미일 것 같아요. 값으로 따지면 모색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런 선물이 되겠죠. 소중하죠.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자녀분들을 결혼시킬 때 주례를 예. 하신 줄 알았어요. 이걸로 쓰신 줄 알았어요. 저희 자녀는 제가 주례를 못하고 축시도 못했죠. 예. 요즘은 안 그래요. 부모님들이 같이 예. 주례도 해주시고 손잡고도 들어가시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주례 없는 예식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뭐 진행자가 이제 진행을 하고 예. 또 부모님이 뭐 성혼 선언까지 하고 예. 그렇게 하시죠. 낭송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는. 그렇겠지 아마. 그런데 예.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예. 또 뜨시는 분들은 그걸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성혼 선언은 출애자가 있어야 되고 출애자가 성혼 선언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 양쪽 부모가 다 선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 부모가 선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옳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덜어 계시죠. 다 개성이 다르니까요. 그렇죠. 예. 예. 다 입맛대로 살아야지.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은 시를 쓰실 때 아까 신앙송 치유하면서 이제 시를 쓰시는데 어떤 시를 써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 특히 이렇게 주제나 소재나 특히 이렇게 신경 쓰고 쓰시는 게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 시 같으면, 아니 어떤 행사에 사용하든지 그럴 시 같으면은 그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네. 평소에 이제 뭐 길을 가다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때와 장소에서 느껴지는 걸 그대로 메모를 해두는 거죠. 네. 거기에 살을 붙여서 시를 만드는데요. 때로는 그게 작품이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작품으로 뭐 작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 편에 글이 완성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시인님께 보통 이렇게 시인님들 나오시면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선생님은 시를 쓰실 때 마음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쓰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생각하는 시는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글로 풀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누구나 사랑하면서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마음에
고통, 한이 없는 분은 없거든요. 나름대로는 다 모양은 다를지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다른,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그게 말을, 소리를 내서 말을 하고요. 말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글을 쓰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혼자 말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근데 글은 나 혼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치유를 쭉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요. 그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스트레스는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누가 받고 다른 밖에서 있는 환경들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게 중요하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스포츠처럼 말랑말랑 하면은, 그럼 어떤 경우에도 그 일한테 스트레스가 되질 않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좁아 있고, 뭐 딱딱하거나 모가나 있으면은, 어떤 환경이 나한테 왔을 때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그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동적이에요. 뭐, 우리 이제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가서 노래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노래를 하는 건 참 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술을 마시는 거는 별로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술을 마실 때는 우선 그 좀 신경이 둔해지니까 잊어버리긴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은 두통까지 겸해가지고, 내 고민이 그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더 힘들어지죠. 노래를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소리를 그걸 발산하게 되니까 좀 편해지고요. 가장 찌꺼기가 적변 않고 효과적인 게 저는 글을 쓰는 거 생각하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스트레스 받는 게 몸으로 받는 게 몸살이 안 나는 거예요. 대부분 정신으로 받는 스트레스거든요. 실상 우리가 몸이 고달픈 것도 힘들지만은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견디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는 정적이니까 몸은 가만히 있고 마음은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을 글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글을 쓰고 나면은 가장 그 쾌감을 느끼고 정화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글을 쓰기 자꾸 권하기도 하고요. 또 글을 읽을 때도 우리는 대부분이 눈으로 읽어요, 글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를 해서 읽어야 돼요. 그 치료 중에 효과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훨씬 더 커요. 그 우리말 모음 중에는 아, 어, 이, 오, 우, 이 다섯 가지가 그 소리를 낼 때마다 우리 몸에, 우리 몸 오장에 영향을 미친대요. 울림이 가서 영향을 미친대요. 그런 건 굉장히 도움이 있는데요. 실제로 계룡산에 가면 소리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아, 어, 이, 오 이것만 소리에서 질러요. 근데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아를 계속 하든지 어를 계속 하든지. 근데 흥이 나면 그 동영상을 보면은 길길이 뛰고 그러죠. 보면은 저분이 정상인가 싶긴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그걸로 정신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정신치료뿐만 아니고 육체적인 치료도 그걸로 한대거든요. 제가 아는 그 외과에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은 환자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달라진대요. 내가 빨리 낫게 된 의지가 있고 정말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빨리 아물고, 될 대로 되라고 놔두는 분들은 상처가 늦게 아문대요. 근데 그분들은 그 실제로 정신치료도 하고 육체치료도 하면서 그게 만약에 그분들 하는 일이 효과가 없으면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학 때부터 하고 있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신앙송 시 치유를 생각할 때 시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시를 읽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시라는 그 자체, 시 치료라는 그 자체가 시인들이 마음속에 있는 하늘을 글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 읽으면은 시인의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 영화 보면 늘 우리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아마 선생님들도 영화 보면서 주인공이 안 돼서 보진 않았을 거예요. 주인공이 돼가지고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울고 그러죠. 시를 읽을 때도 독자들이 시인의 마음이 된다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글로 풀어냈듯이 독자들은 그 읽으면서 풀려나간다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 모음 중에는 치유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시라는 그 정말 훌륭한 장르에다가 우리 말 모음을 같이 복합이 되게 되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눈으로 읽는 건 훨씬 효과적이죠. 실제로 제 체험을 한 것도 제가 거의 2,500회 정도를 체험을 했는데 현장 체험을 좀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했죠. 그냥 눈으로 읽던 분들도 소리를 읽으면서
우리도 감동을 크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효과도 그만큼 커졌고요. 네. 예. 네, 오늘 시인님 이 시치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시간이 되면 같이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가게 되면 선생님께 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꼭 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요. 또 고생을 많이 시켜드린 것 같아가지고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아, 저희도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가 우리 저 일반인들에게도 잘 전파되고 시인들도 사인회를 하고 또 시 낭송회도 하고 또 시화도 판매할 수 있는 여기가 세계 한중 무역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시인도 시를 파는 장을 한단 만들어 보고 싶었고 특히 가슴 뿌듯한 일은 여기가 세종대왕 계신 곳에서 한글로 지은 시들을 낭송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흐른 서울을 위해서 같이 와서 낭송을 해주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낭송문예협회라든가 알포엠이라든가 또는 시향서울이라든가 많은 낭송단체에서 시가 흐르는 서울 낭송에 참여해서 이 행사를 빛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연중 행사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좋은 시 낭송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희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알포엠의 총무이신 김민영, 지금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송 알포엠은 2013년 처음 만들어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낭송 모임입니다.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구부러진 길, 이중관.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온다.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 가고 이제 우리는 침묵하여야 한다.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네, 낭송하신 시는 정지용의 형생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오랜 시간에 남아주셔서 공연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알코올 신앙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잠필수 씨 오늘 어땠어요? 네, 보통 우리가 시인님 모시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신앙송도 하시고 예. 시도 쓰시는 분을 예. 만나서 와, 제가 신앙송을 하지만 갑자기 자부심이 생겼어요. 예. 그렇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